어떠냐?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해. 쭉쭉 밀리는구만.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와, 범위 좋다. 시원한 바람.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신학생은 테스트에서부터 좀 기다렸어요. 되게 재밌는 학생인데 황황 이황이었지만 악세 이름이 이제 풍향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뭐 바람 잡아주는 이 닭인데, 일단 제 위에 있는 저 날개짓 하는 친구가 아니라 제 두 번째에 있는 닭이 오늘의 신학생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반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ZC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반향을 바꿀 수 있는데, 왜 이 반향을 바꿔야 되냐? 이 반향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져요.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자, 닭이 보는 반향으로 때리면은 데미지가 10.5씩 달죠. 하지만 45도가 깎이면은 5.2가 달고, 아예 반대 반향으로 때리면은 이렇게 3.5의 데미지가 바뀝니다. 즉슨 이 닭의 반향을 잘 조절해야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기술 보여드릴게요. 자, ZS입니다. 예, 바라보는 반향, 뒤의 방향으로. 예, 닭이 후망을 하는데 제가 뒤를 돈다 해서 막 닭이 뒤를 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참 까다롭죠? 그 다음에 대시 패스약입니다. 무조건 닭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는데, 대피율이 좀 셉니다. 데미지가 보시면은. 그렇지만 역시나 닭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예, 잘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점핀입니다. 이것도 닭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날아갑니다. 물론 바라보는 방향에 반대로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반대로 날아가요. 그리고 패스하기, 네, 바라보는 방향에 닭을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의 진행 방향은 ZC로 도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 커맨드 압디압 X신데, 이 기술의 장점은 10초 지속시간 트랩형 악살이고요. 심지어 제한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요. 반대 방향으로. 이게 딱 봐도 뭐겠어. 그냥 라스에서의 반향 일로 바꾸고 라스에서 이거 깔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제가 꿀잼이란 겁니다. 지금 라스 한적으로 이 학생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성능이. 기소모에 비해 밀려난 게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학생 다시 쭉. 자, 두 번째 학생은 아쿠아 스태프인데 또 계승 학생이에요. 크로보크 계승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10번 만에 뽑아서 예, 상당히 맛있네요. 자, 일단 기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등급 기준이고요. 자, ZC. 예, 물기술로 연속 타격인데 이거 끝나면은 제가 판정상 이겨요. 유리합니다. 프레임이. 참고하시고요. ZX. 조준한 상대에게 예, 확적으로 내려찍는 근거리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발랐고요. 그리고 대필. 이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패스. 그 다음 점핑. 가까이서 맞으면은 근거리, 나머지 원거리 판정인 점핑입니다. 그 뭐라 해야 되죠? 뇌전의 지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필살기, 원거리 판정에 예, 물날립니다. 이것만 봐도 알겠죠? 0등급 이 정도인데 강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지금 떡잎부터가 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상당히 강화하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실전하시죠. 아다 출발. 낙스야치 좀 까다롭게 하지만 일단 반향을 R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원한 바라 플레이 할 거야. 야, R 척이 맞는데. 아, 이게 시원한 바람 플레이 할 거면 이제 알았죠? 아니면 이제 위나 아래 딱 될 것 같거든요. 시원한 바람, 오, 시원한 바람. 야, 이거, 아이언 어크 이거 맛집이네, 이거.
오케이, 꼼짝을 못해. 어떠냐?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해. 쭉쭉 밀리는구만.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와, 범위 좋다. 시원한 바람. 야, 맛집이네. 다크 엘프인데도 기서머가 이 정도라고? 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한번 전투적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대반 해주더라고. 해서 안 돼. 이렇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꺾여! 어! 방향 바꿔! 오케이.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껌짝이 못하는구만. 꺾여! 이게 바람이 성능이 좀 야무진데, 진짜? 아니, 이게 씨발, 성능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이게 좀 성능이 많이 좋은데? 아니, 굳이 뭐 기술을 써야 되나? 그냥 바람만 쓰면서 플레이 될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똥? 똥? 1, 2, 3. 1, 2. 똥? 이거 다음 점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점, 이거 위주 플레이 되겠다. 원, 아, 투, 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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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 쓰리, 아! 오! 오! 점필하다 점검은 안 맞지? 그 약간, 띠껍띠껍 플레이 하는 거 좋을 듯? 원, 아, 어, 저 저주인데? 일단, 시원한 바람. 나가, 새끼야. 시원한 바람. 야, 심지어, 이거, 일어날 때 쓰니까, 일어나자마자 미끄러지네. 즉슨, 눕히고, 번지적으로 해서 시원한 바람 쓰면은 확정 아님? 아, 레슬링 짧잖아요. 그니까, 얘는 이제, 굳이 찍기 판정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반대. 그니까 대충 DCX를 맞춰봐. 맞추고 안 맞춰도 돼. 맞추고 시원한 바람 하면 이제 무조건 끌리잖아. 여기서 또 해주고 시원한 바람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방이 진짜 할 게 없는데? 아빠 맞아. 원, 원, 투, 시원한 바람, 예측. 이제, 저 시원한 바람 쓰고 적당히 각 맞춰서 이제 왼쪽, 오른쪽 하면 이제 승리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성능이.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아니, 바람이 원래 그 성능이, 그러니까 약, 중, 강이 있는데, 이게 강이에요, 강. 이 정도로 센 거는 보통 없는데. 얘는 무조건 라스 먹어야겠다, 이제. 무조건 라스에서 먹어야 돼. 심지어 족같이 생겼어. 띠껌 덜티어. 아, 미쳤어. 이게 야타가라스 딱 똑같을걸? 자, 반향 위로 해주신 다음에, 이번 심판자 데식스 맞추고, 아, 되겠냐고, 에? 해주고 시원한 바람. 나 무조건 이 시원한 바람을 의식해야 돼. 여기다 낙법 붙여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봐봐. 내가 결국 바람을 쓴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지선다를 갈기고 맞는 순간 그럼 상대방은 또 한번 시원한 바람에 또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5피인데, 5피?
100이면 무조건 죽어. 이게 봐봐, 이게 중앙에서 맞으면은 무조건 죽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100이면 안 돼. 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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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뽑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더라 뽑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2,900원짜리 노천자로도 지금 팔릴 정도 성능인데 무조건 이거 뽑아야 돼. 한강님 지금 순수하게 요리하시는 것 같은데 라면 수프로 다가 알람캐 써서 삼 먹이고 시원한 바람 하거나 피치 정령으로 띄운데 시원한 바람 하면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야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노천자 2,900원급 성능이야. 아이 말이 발이 안 바꿔도 되네. 시작한 점점 잘 가. 야 3배 먹도 무조건 죽지. 근데 이게 좀 더 맞추기 쉬우니까 일단 이거 해봤는데 와 잘 가. 이거 입구 막으면 되잖아. 여기를 막 그치 여기를 막으면 되잖아. 3배 봉투 무조건 죽을 텐데? 3배 봉투도 해볼까? 아이 미쳤는데 이거? 아이 씨발 아깝다. 맞췄으면 죽지 않았을까? 와 봐봐 지금 내가 이 시원한 바람 하나만 깔아도 내가 지금 숨을 못 쉬는데 와 대박이다. 얘는 태섭부터 진짜 떡잎부터 달랐거든요. 안돼 안돼 얘 진짜 얘는 2,900원 노마일리지로 해도 무조건 뽑아야 돼. 뽑았어야 돼. 이건 빨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야 돼요. 심지어 마일리 40개짜리야. 아 그래 한 판만 보여주면 되니까 일부러 바보 연기. 그래 일부러 바보 연기 좋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시원한 바람. 와 안돼 말이 안돼. 오피 오피입니다. 오피 와 어느 정도 흡입력이냐. 그래비티 이 정도 흡입력 있네. 이 정도 흡입력 이거는 와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 진짜. 무조건 진짜 여유가 된다 뽑으시면 됩니다. 후회 절대 안 돼. 이건 후회를 할 수가 없어. 후회를 할 수 없는 구도야. 와 심지어 기술 하나만 쓴 거잖아. 그리고 가격도 나름 저렴합니다. 40개거든요 정가 기준이. 근데 전 10개 써서 뽑았기 때문에 배틀패스를 공짜로. 맛도 좋아. 와 나 영능급 치고 얘는 좋습니다. 확실히 얘도 괜찮아요. 기술들이 다 하나같이 야무지거든. 이후에 점공도 되고요. 에이 그 모르네. 에이, 뛰면은 박정희야 이거 안 맞아. 뛰면 저거 패치 좀 제발. 내가 저거 맞추려고 대각으로 됐지만 안 맞더라고. 박정희야 아쿠아 원 걱정이야. 근데 닌자는 못 이기네. 아 좋긴 한데 아직은 좀 더 강화 판정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뭔가 좀 애매합니다. 조금 더 해. 0등급이니까. 근데 쟤도 0등급이잖아. 그럼 여기서 왜 지는 걸까요? 바로 캐릭터 차이죠. 얘랑 나랑 뭐 성능은 비슷해. 솔직히 내가 더 좋다 보면 볼 수 있어 기술 면에서는. 근데 우리 갓갓 닌닌자 형님은 못 이기지. 아주 계산 아니었지. 맞아 나도 오랜만이라. 원 투 마숑 허주력 싸대기. 아이 아 얘는 강화 판정 존나 쎌 거긴 하다. 데미지는 좋죠? 기초적으로 좋긴 해. 데미지 자체나 뭐 번지력이라.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시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이 빠지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점디나 랜덤 아바타 지하 감옥에서만 떠도 상당히 예, 쓸만하죠. 아직 잠재 성능이 있는 거야 이 친구. 확정이야. 아 졸중이 안 잡혀. 맞아 이거 크로보컬은 여자에 껴야 됩니다. 크로보컬이 여자가 테크닉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이제 남자라. 아, 확정이야. 염력. 그래서 뭐 이 정도 성능입니다. 안드로이드 노강화 개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지긴 한데 얘도 좀 이제 강화 성능이나 카드 좀 잘 바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등급은 개꾸지인데. 자 이번에 여자 크보게 한번 해볼게요. 테크닉 카드 발라서 테크닉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야베 가볼까? 확정이야! 원 오! 도망쳐! 확정이야! 확정이야! 이히! 도망쳐! 잠깐만요. 저 2등급이 왜 이렇게, 2등급이 왜 저래? 확정이야! 원, 투, 도망쳐! 확정이야! 이거 상대 머리에서 재택 쌀았는데, 머리를 어떻게 밟아? 됐다, 까비. 머리를 못 밟겠는데요? 확정이야. 아, 근데 뭔가, 아직은 약하다, 이 친구. 판정 있네, 위판정 있네. 아, 뭔가 애매한데? 원, 투, 쓰리. 안 되죠. 아, 좋긴 한데, 역시, 아직 0등급 계승이라, 크로버클이 좀, 막, 데미지가 센 편은 아니잖아. 싱거운 맛이긴 하네요. 자, 잠깐만. 아, 확정이야! 고점을 바라보면 얘도 이제 나중에 막 피닉스의 지팡이처럼 엄청 세지지 않을까? 아이 잠깐만! 이발 성능 차이. 바닥이야? 안 되네. 아, 아직 뭔가 약하다. 강함이 느껴지지 않아. 워터파크! 확정이야. 아,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근데, 그, 풍향계가 너무 사기라서 덜 임팩트가 강해 보일 수도 있어. 솔직히. 분향계 너무 사기인데?